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지방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내 모든 고교생에게 수업료를 비롯해 입학금, 교과서 구매비,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학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지원됩니다. 앞서 지원되던 급식비와 교복 구매비 등을 합하면 학부모의 부담은 거의 사라집니다. 보편적인 어떤 교육 복지를 위해서라면 불효불급함 예산을 좀 최대한 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단계별로 확대됩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적용돼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전면 확대됩니다. 문제는 연간 665억 원대의 재원이 필요할 전망인데 관련 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 모두 무상교육에 대한 이견은 없어 연내 처리는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산이 이미 그 예산이 국회로 제출된 상황에서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OECD 36개 나라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TV 브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